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된 관계 속에 사는 존재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불행도 또 성공과 실패도 갈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항상 내 마음에 늘 상처를 입히고 원치 않는 죄의 길로 인도하고 또 보면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관계라면 그 관계는 빨리 제거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늘 영적으로 고양되고 은혜를 입고 더 좋은 길로 가게 된다면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의 관계, 또 사업의 동반자, 함께 살 사람 현명하게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별 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모종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진리 가운데 성장하는 성대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악한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틈을 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조언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진리를 붙들고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정해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그러니까 누군가 막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가 아니라 누가라고 쓴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버리고 육적인 길,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만나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는 두 종류로 대별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군요. 누군가 나의 생활권 안에 들어온다면 그의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면도 같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육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육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허물어뜨리고 두려움 속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영의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세우고 믿음과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 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면요, 우리의 시간을 허비케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피폐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는 영적인과 관계없는 모든 육신의 사람과 다 관계를 끊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육의 사람이 내 삶의 핵심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두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상처를 털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삶에 힘을 주고 은혜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복됩니다. 내 삶의 핵심 부에 누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실패로 가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핵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의 삶은 보호받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실패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 아니라 아직 육적인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서로 돕는 가운데서 온전케 되고 또 서로 사랑하기에 진실에 직면케 만들어주고 약할 때 강한 마음 갖도록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실 때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반면 사단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려 할 때에 어떤 악한 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핵심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가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삶에 축복을 주는 합당한 사람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성경이 이런 만남의 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을 세워서 주는 사람 만나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저자이자 탁월한 선교사, 저술가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든든하게 선 사람이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이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이 변하고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은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도 그 소리를 듣고서 주저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라. 아니, 그 사람은 우리를 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를 위해서 우리를 잡아간다는 공문 가지고 오는 사람, 박해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갑니다. 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를 형제로 인정해 줍니다. 주께로 돌아온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나타나셨던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요. 그분이 바울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가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이미 성령 충만했던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으로 그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 만나긴 만났지만 어떻게 믿는지도, 그들의 공동체가 어떤지도 알지 못한 채 박해하고 파회하기를 일삼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초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초를 다지게끔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교회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곳에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혼돈에 빠집니다. 저 박해자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던 자가 예수 믿는다고 나온 거 보니까 또 다른 꾀를 낼지도 모른다. 위장 전향해서 전체 숫자를 다 파악한 이후에 한꺼번에 우리를 괴롭히려는 모략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그에 가까이지 않습니다. 교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보내주세요. 만납니다. 대화해봅니다. 자기 신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역할이 노출될 것을 각오하고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죽기로 돌아온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요. 꾸밀 수 없는 증거가 있고 변화된 삶을 보았고 그의 마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을 때 그가 보증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에게 바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보증해주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셔서 교회로 정착토록 인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어서 안 되는 사람인데 과거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주께로 돌이켜서 성숙한 자리로 이끌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도 연약한 나도 누군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약해져 있고 이제 갓 예수를 알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잘 도와주어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로 그를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 선교를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힘들고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위로하는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은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죠. 그러니까 보면 바울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도, 성령을 체험하는 데에도, 그가 성장하는 데에도, 혹은 그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자리 잡는 데에도, 그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결혼의 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들어온 여인입니다. 그의 삶은 기구해요. 결혼 이민도 아니에요. 이민 온 사람에 의해서 결혼해서 자기 땅에서 잘 살았는데 그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에 옵니다. 이방인이라면 정말로 너무나 배척하는 나라에,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에 도착해서 그것을 최하층의 삶을 삽니다.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운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이방 여인을 쳐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될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보아스를 보내주시죠. 나이는 좀 있지만은요, 그는 유력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룻의 가족을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상대를 배려합니다. 인격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합니다. 신앙이 든든했어요.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난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의 시어머니는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한 이후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하며 신뢰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의 성품상 열심히 일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룻에게
복된 사람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께 주시는 만남의 복이 충만한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영혼을 침체케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사람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속히 깨닫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주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끔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도망하는데 지중해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배에 요나가 탔기 때문에 배 전체가 침몰의 위기, 풍랑을 만나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탄 사람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도 요나는 어떻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자고 있습니다. 마침내 원인은 밝혀져서 요나 때문이다, 제비가 뽑혀서 그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는데, 아, 요나는요 그때 이야기란 거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거다. 이 폭풍은 나 때문이다. 이거 보면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어 보이지만은요, 달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문제인을 시인한다면 문제거리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이라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를 던져라. 참 이게 참 곰곰 생각해보면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자기를 던지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손대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미루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문제인 것을 알지만 차마 손을 못 대고 오히려 배를 돌리고자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는 침몰 위기까지 벌어졌을 때에 그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나 1장 15절에 보면요, 바다에 던지니까 뛰노는 것이 곧 멈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 바다 배 밖으로 나가자 폭풍도 그치고 안전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삶이 계속 악화됩니까? 때로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관계나 친구관계나 그렇습니다. 가끔은 참 나쁜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그냥 어떻게 유지하고 말 들어주고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악한 대로 끌려가서 침몰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랫동안 지냈던 시간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약한 관계는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끊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라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를 배 바깥으로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배 속에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선자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끊을 건 끊어야 되는데 주저하게 되면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잘라낼 때에 비극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중에 보면요, 양쪽 다 복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에 잘못된 관계가 있습니까? 속히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실 때 정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을 용납해서 진리로 향하는 길을 막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 그것이 온 덩이에 퍼져서 전체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내 인생에 잘못된 만남이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조정하며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와 분별을 달력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경건한 만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늘 가운데, 교제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와 늘 함께 했던 사람 하나가 나와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는 수종자로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를 수행하며 그 아래턱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함께 있을 때에 그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뛰놀며 이방신에게 즉시로 돌아가는 악한 역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모세와 가까이 있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서 보호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에 느지막히 불렀거든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해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왜요? 그에게서 배울 것이 많았어요. 시대가 악한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겠느냐. 끝까지 쫓아다녀요. 허비하지 않아요.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에 그 아래에서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같이 있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의 은혜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자, 디모데는 바울과 늘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그에게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경험을 배우고 어린 나이지만 거의 사도의 반열과 비슷한 위치까지 섰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땅에 계실 때만은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도 이 땅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된 사람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동료 함께할 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만남이 이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바로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서로 돌보며 함께 성장하도록 시험 만나고 어려움 당했으면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로 이끄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투명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나눕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네요. 조언을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익한 관계를 다 만나가야 돼요. 그런데 유익한 만남만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해를 끼치고 틀 달을 힘들게 만나는 사람이 가족일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누구에게인지 아실 겁니다. 요셉 이야기예요. 누가 그랬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시기하다가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해코지 정도면 좋겠어요. 그를 꺼내다가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그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곳에 계속 남아있었으면 요셉이 계속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삐뚤어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과 분리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분리되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주시고 낯선 곳에서 더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난도 당했지만 주를 의지하여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가해자로서 늘 그 아래에서 주전자 있습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애굽에 와서 보니까요, 자기들이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자마자 뭔 생각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동생을 팔은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문득 생각난 것이 아닐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마음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에 요셉의 동생은 건드리지 않아요. 목숨 걸고 지켜주려고 해요. 형제 간에 우애가 생겼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가정의 큰 비극이지만 이 헤어짐과 떨어짐을 통해서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가정을 통해서 늘 상처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의 근원들을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이 가지의 비유에서 제거해버리는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악한 자, 합당치 않은 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우리의 삶 중에서 잘못된 영역, 제거되어야 될 부분,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셔서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면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영적인 영역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휘둘리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리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실 거예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잘못된 관계는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주십니다. 내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해코지하고 내가 적대하고 내가 문제를 삼게 되면요, 그것은 정말 오랫동안 상처가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에 우리의 관계 문제를 온전히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을 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잠언 18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가족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교회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붙여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지금 이 환란 가운데 이 코로나의 2년 동안의 환란 2년을 넘어서고 있네요. 이 중에서 사단마귀가 제일 기뻐하고 있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걸 방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격려하고 힘들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럴 때일수록 이 만남의 깊이가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약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섬기고 도와줘서 그분이 이 어려울 때 힘을 얻게 하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보다 친밀한 좋은 사람 붙여주셨는데 서로 격려하고 도와서 이 교회 현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복된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공급자 만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서로 간에 하나님 은혜가 항상 흘러가다가 이 모든 위기가 벗어진 이후에 더 큰 만남과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